이 보배경을 독송하면 전쟁이나 기건 그리고 전염병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이제는 이 우한폐렴이 대구에서도 이제 많이 진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울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또다시 새롭게 나오니까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1가지 부처님께서 사람들이나 천신들이나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1가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행복경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라따나 숫다, 바로 보배경입니다. 며칠 전에 청무원에서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배경이 또 이 질병과 역병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사 기도와 보배경 기도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 한참 많이 웃었습니다. 이 보배경은 어떤 경전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외살리 마을에서 심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그 외살리 마을 아시죠? 그 외살리에서 심한 역병이 돌아서 외살리 마을 사람을 부처님께 이렇게 보냅니다. 부처님께 보내서 저희 지금 외살리 마을은 심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음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으니 그렇게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는 라자가하 왕사성이죠. 그때 왕사성에 계시다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외살리 마을로 가십니다. 모든 비구들과 함께 가는데 이제 그때 부처님께서 이 외살리 마을을 구해주려고 마을을 돌면서 이 경을 독송하라 라고 했는 게 바로 라따나 숫다 보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보배경을 누구에게 아난존자에게 이 보배경을 가르쳐주면서 모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려준 그러한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이 보배경을 독송하면 전쟁이나 기건 그리고 전염병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감금된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로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왜 의사가 필요하고 괜히 사람들을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절대 혹세무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라는 어떠한 그렇다고 이게 만트라처럼 무슨 온만이 반면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 외살리 마을에 가셔서 하셨던 행위를 몰라서 그분은 저에게 그러한 항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처님께서 이 외살리 마을에 가서 이 주문만 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주문만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 바로 역병으로 모든 죽었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한테 모아라. 모아서 이 화장, 그러니까 전부 불로 이렇게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난존자에게 시켜서 각 마을의 각 집마다 이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전부 이렇게 물로 다 닦아내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바로 이 라따나 숫다를 독송하게 해서 이 기도문을 외우면 바로 이러한 역병이 물러갈 거라고 했지
처음부터 무조건 이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 모든 기근이 사라진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저한테 항의하신 그분은 너무 요즘 많이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시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알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 기도문만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혹세무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바로 모든 그 죽어 있는 그 시신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서 화장도 시켰고 그리고 가가호호 각 집마다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끄잡아내서 불태우고 그리고 청소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경을 외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아시면 절대 우리가 혹세무민한다든지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배경의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든 모든 중생들 천상이든 지상이든 간에 모든 무삼들은 언제나 행복하기를 그대들은 부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소서. 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난존자가 이야기를 하죠. 자애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면 반드시 밤낮으로 그 보답을 받으니 다른 일을 정성껏 돌보고 보호하기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떤 재물이건 천상에 있는 뛰어난 보배라도 열애와 견줄이 아무도 없사오니 이러한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어떤가는 보배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석가모니께서 삼매에 들어 가리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니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높은 경지를 성취하신 이 사실과 견줄 바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러한 부처님의 법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보배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훌륭한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청정한 삼매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깊은 집중 이 삼매와 견줄 바 아무것도 없사오니 부처님이 법이야말로 훌륭한 법이므로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여래께서 찬양하신 8단계 승인은 내상의 도와 과를 얻으신 분들 공양받을 자격 있는 여래의 제자들 풍부한 공양과 공덕 지으신 성인들 이러한 상가는 세상에서 어떤가는 보배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확고한 마음으로 욕심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들 감각적 쾌락 대신 마음의 환희를 얻고 굴레에서 벗어나 죽음을 초월하고 지극한 평화를 누리는 성인들 상가야말로 훌륭한 법에 이 진리로 인해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땅 위에 단단히 뿌리 박은 기둥처럼 사방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깨달으신 스님들 이 스님들이야말로 훌륭한 법에 이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심오한 지혜를 지닌 부처님께서는 잘 설하신 성스러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어도 8번의 윤회를 받지 않으오니 이 스님들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수행으로 통찰 지혜를 얻기던 이들은 유신견, 법에 대한 의심, 의식에 대한 집착 세 가지 사견이 단번에 제거된다. 이로써 6 악행 범할 일 없으니 사악도 수령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이러한 상가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가는 보배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궁극적인 길을 보신 스님들, 몸과 말과 뜻으로 인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숨기지 않고 마음으로 범하는 아주 사소한 허물조차 숨기지 않으니 이러한 스님들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숲에서 여름 햇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키 높은 나무에 피어난 꽃처럼 이와 같이 세상의 이익 열반에 이르는 위없는 묘법을 가르치셨으니 부처님이야말로 훌륭한 보배, 이러한 진리로 인해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고귀하고 전지하고 뛰어나신 분, 위없는 불법을 설하신 부처님, 부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가는 법에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과거는 소멸되고 새로운 업을 쌓지 않아 마음은 고요하니 내생에 집착은 없다. 번뇌의 근원이 소멸된 분들은 가래가 사라져 흔적 없이 열반이더니 이 스님들이야말로 어떤 가는 법에 이러한 진리로 그대들이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우리 천인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완전하신 부처님의 공경하오니 이로써 저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여기에 모인 우리 천인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완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오니 이로써 저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여기에 모인 우리 천인이든 사람이든 이렇게 완전하신 상가를 공경하오니 이로써 저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승리와 행운을 가지시기를. 이 진실한 말의 힘으로 모든 병이 없어지기를. 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역병을 물리치신다라고 하시면서 외살리 마을로 직접 가셔서 아난존자에게 법을 설하신 그러한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외살리 마을은 정말로 역병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이러한 라따나 수다를 읽으라고 한 그러한 공덕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처님께서 모든 사방에 흩어져 있는 시신을 한 곳에 모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바깥에 끄집어내어서 함께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집을 깨끗이 청소한 그러한 이유가 더 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 이 라따나수다 이 보배경을 설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바로 자애의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면서, 자 요즘 보면 이 마스크 산다고 줄을 길게 사가 있죠. 그리고 먹을 것 집에다가 이렇게 사재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시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 자애의 마음으로,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면 내가 지금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면 마스크를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리고 사재기는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재기할 만큼 후진국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첫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신 말씀이 바로 다른 일을 정성껏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아픈 일을 정성껏 돌보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높은 삼매를 삼매에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경전을 받아서 이렇게 일도록금 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상의 도와 가를 얻으신 분들 바로 1례부터 아라한까지죠. 그래서 8번의 1례는 바로 8번 이상 이 세상에 다시 윤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8번의 이상의 그 윤회를 하지 않는 모든 분들, 그러니까 사상사가 중에 거기에 들었는 모든 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도움에 앞장을 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보배경 라타나수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떨 때는 참 무기력합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라고 이렇게 어떠한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한 달 넘게 이렇게 집에 있고 갇혀 있으니까 답답도 하실 겁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답답하다고 막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병이 사라질 때까지 건강하게 잘 몸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라타나수타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